너무 속상해. 야권의 정권 교체는 아예 불씨가 꺼진 듯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또 공정과 정의를 세워서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구할 수 있는 후보라고. 공천을 믿기로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?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시대입니다. 또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지각신이 좀 소환되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. 투표는 한 번 하는 거지 무슨 투표를 네 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런 상식에 반하는 짓을 하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. 여론조사 방식은 뭐 어떻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대 결심을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없습니다.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정당 정치나 아니면은 우리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거는 좀 선관위원들이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입니다.